조심. 오늘은 김해 랠리 풀코스를 타러 왔어요. 가야대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인근 주택가에 주차했어요. 가야대학교로 들어가는 어필 구간이에요. 500m 정도의 거리에 힘든 경사도예요. 저한테는 엄청 빡셌어요.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이 정도 경사도를 오르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쓴 것 같아요. 가야대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아휴, 숨이 너무 차가우게 막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가야대학교 입구에 어필을 방금 했거든요. 오늘은 김해 가야대학교 뒤쪽에 여기 예쁜 인도 있어가지고 타러 왔어요. 작년 봄에 여기서 챌린지 대회가 있었거든요. 코스가 너무 좋아서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었는데 겨울에 다시 오게 되네요. 여기 오다 보니까 자전거 타러 올라오시고 내려가시는 분들 꽤 많네요. 이 동네 분들 많이 타시나 봐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진짜. 학교 안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측에 입구가 보입니다. 인도에 들어서자마자 경사도가 급한 어필이에요. 인도 초반에 조금 강력한 어필이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체력 안배하면서 올라가세요. 운동 나온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급경사 어필이 몇 군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아름다운 인도예요. 여기가 조금 경사도가 심한 구간이에요. 길이가 약 200m 정도인데 랠리 당일날은 끌바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힘든 어필 구간 없이 즐겁게 즐기는 구간입니다.
한 바퀴 타고 시원하게 다운하시네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볕이 너무 예뻤어요. 작년에는 정신없이 타서 못 봤는데 여기 전문대가 있었어요. 임도 시작하고 4km 정도 되는 부분에 전문대가 있네요. 저희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전문대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거기에서 임도가 딱 끝나고 다시 또 새로운 임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더워요. 하프 구간에도 짧은 싱글이 있어요. 그 싱글까지 시원하게 다운합니다.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오네요. 오른쪽 싱글 길로 내려갑니다. 50m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싱글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임도를 찾아가느라 왔다 갔다 많이 헤맸어요. 작년에 지나갔던 길도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GPX 파일 따라오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원래 있던 GPS 길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회를 해서 도로 타고 알바 지금 한참 오르락내락 하다가 길을 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고구려 짬뽕 있는 쪽 옆길로 해서 김해 전문대 펜션 있는 팻말 있는 쪽에서 이제 어필, 도로 어필이 보이면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 올라갔던 거 기억나요? 이 어필은 엄청난 길이에 경사도도 후덜덜해요. 작년에 힘들게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싱글을 타고 저 입간판 앞쪽으로 내려와요. 지금은 왼쪽 임도로 계속 진행합니다. 직진하면 하프 코스를 마치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싱글을 들어가서 풀 코스를 탈 거예요. 풀 코스 싱글은 처음 가보는 거라 기대돼요. 이제 산을 이제 임도를 한 바퀴 타고요. 풀 코스 시작되는 싱글에 접어들었어요. 여긴 안 가본 길인데 어떨 때인지 기대가 됩니다. 어필이 계속 이어지네요. 초콜릿 하나 먹고 당 보충한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보기보다 경사도도 있고 제법 난이도 있는 어필이에요.
번째 봉우리 정상이 수로봉이네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 어떤 다운이 이어질지 좀 긴장하면서 내려갑니다. 평이하지만은 않은 아주 아기자기한 싱글이었어요. 처음 가는 트랙이만큼 언제 타고 갈지 또 언제 내려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멀리 보면서 가야 됩니다. 점점 경사가 급해지네요. 좀 더 긴장하면서 내려갑니다. 계속 급경사가 이어지지만 시선 멀리 두고 페달에 중심 두면서 조심해서 내려가요. 여기서 조금 쫄아서 머뭇거렸는데 내려가 봅니다. 자신 있게. 좀 전에 그 입간판 쪽으로 내려왔죠. 다시 이쪽 싱글로 올라가야 하는데 잠시 알바하고 있어요. 와, 여기는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오는 낙엽성 군락지였어요. 이렇게 멋진 데는 처음 봤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지그재그로 나 있는 길을 따라 낙엽송 풍경을 즐길 수가 있네요.
환상적인 곳이에요. 여기 엔트리 코스라고 팀에 잘 정해놔서 그래서 길 안내 해놨네요. 내려가면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산합니다. 낙엽송 군락기처럼 부드럽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부터는 정말 점점 험악한 싱글 구간이 이어지더라고요. 경사도 엄청나고 낙엽이 깊어서 막 쫙쫙 미끄러지고요. 한참을 탑튜브 위에 앉아서 쭉쭉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이렇게 무서운 급경사에 미끄러운 낙엽길은 저한테 어떤 자전거를 줘도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이 구간도 경사가 장난 아니었지만 아까에 비하면 조금 탈만했어요. 저한테는 아슬아슬 쫄깃한 구간이었지만 큰 탈 없이 잘 내려왔어요. 도로에 내려와서도 GPX 길이 없어져서 조금 헤맸어요. 가야대학교 정문 쪽으로 돌아왔어요. 와, 저 어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 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걸어 다니면 진짜 살 빠지겠어요. 탄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오늘 김해 랠리코스 임도만 타서 좀 심심할 줄 알았는데 풀코스 타니까 싱글 완전 장난 아니네요. 오늘 어필 진짜 열심히 할 만큼 많이 했고요. 끌바도 많이 하고 근데 완전 흥미로운 코스예요. 아, 다운은 진짜 하텔로나 하기 힘든 그런 친구도 많고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쯤은 놀러오세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